지방은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천을 만들어 봤어요. 인천. 인천은 어떻게 되는가? 14년도, 15년도, 16년도에서 17년도까지 계속 줄어들죠. 급격하게 줄어들죠. 경매 물건이.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계속 집값이 막 올라가고 분위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잘 안 나오겠죠. 왜냐면 경매 물건이 나온다는 거는 빚을 못 갚고 이자를 못 냈다는 건데, 인천의 물량이 계속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집값이 막 올라가고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아, 내가 그냥 이자 내면서도 버티자. 이렇게 막 본 거죠. 이 동네 사람들은. 내가 당장 허덕허덕 되지만, 야, 그래도 야, 경매로 팔리는 것보단 차라리 빚을 어떻게든 내가지고 버티면 오르잖아. 라고 봤었는데, 18년도는 어떻게 된 거죠? 다시 상승합니다. 근데, 아까 그 지방만큼 막 폭등해서 늘어나진 않죠. 이제 조금 늘어난 거예요. 회색은 뭐냐면 취소된 그 개수예요. 취소된 거. 자, 경매 물건이 총 135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끝까지 낙찰된 게 98개고 중간에 중단된 게 37개다 이겁니다. 37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이 매각률을 보면 매각률은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숫자를 보면 이게 막 폭이 커 보이지만 85%랑 75% 요 사이죠. 그러니까 75에서 85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폭이 커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도 그냥 물량이 좀 줄다가 요즘에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취소되는 확률은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조금 다른 그래프가 나오는 게 뭐냐. 자, 경기도입니다. 자, 경기도를 볼게요. 경기도. 자, 인천하고 경기도가 조금 다르게 놀죠. 자, 2014년도에 물량이 엄청 많았어요. 이때 분위기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14년도. 근데 15년, 16년, 17년에서 분위기 좋았죠. 막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니 경매 물건들이 막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2018년도 보세요. 18년도가 늘지 않아요. 자, 380개, 390개,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경기도 사람들은 2018년도가 돼도 버틴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자를 내면서도 버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경매를 안 당하고 있는 거죠. 못 버티고 쏟아져 나와야지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데 안 나오게 계속 잡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외식을 줄이면서도 어떻게든 경기도에 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연히 올라가는 데가 많으니까. 경기도가 워낙에 커서 어떤 지역은 떨어지고 어떤 데는 올라가고 이러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집값이 버티기를 할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집값이 괜찮은 거죠. 그리고 보세요. 이 매각률 있죠. 매각률. 경매가 취소되는 그 확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맞죠? 처음엔 80%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63%다. 63%. 그 말은 뭐죠? 이건 의미 있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경매가 나왔는데 취소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죠? 경매까지 어떻게 나왔어. 근데 얘가 중간에 취소돼. 인천하고 지방하고는 다른 지금 추세잖아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잠깐 못 버텨가지고 경매로 어떻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5개월, 6개월 안에 내가 돈을 구한 거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야, 이거 경매로 팔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저한테 금매로 파세요. 그게 낫잖아요. 라고 해서 그러시죠 해서 만나서 경매를 취소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경기도는 조금 다르게 노는 거죠. 집값이 버텨주고 올라가는 느낌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자를 부담하면서 계속 견디고 있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서울이 궁금하시잖아요. 서울. 자, 서울도 볼게요. 자, 서울도 처음에 2014년도 분위기 안 좋았어요. 그때도 이제 450개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줄어들죠?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2017년도 막 꼭지라고 할 때 있죠? 이제 막 집값 다 떨어집니다. 폭락합니다. 막 할 때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랑 똑같다. 지금도 똑같아요. 거의 바닥을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러니 지금은
당연히 서울 사람들은 버틴다.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자 내기 너무 힘든데 지금 당장 라면 먹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안 파는 게 낫다. 이거 경매 안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자를 내고 있다. 더 중요한 그래프는 이거예요. 더 중요한 정보는 이건데 이게 지금 매각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경매를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나왔는데 반밖에 안 팔려요. 반. 나머지 반은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취소가 된다. 그 말은 뭐죠? 내가 혹여나 돈이 없어가지고 경매를 당했는데 당하고 나서도 한 6, 7개월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 사이에 내가 돈을 막 어떻게든 끌어당기려고 하는 건데 그게 당겨지네. 신기하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한테 뭐 장모님한테 좀 돈을 빌리고 누구 지인한테 빌렸더니 빌려지네. 그 말이 뭐예요? 집값이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그 뭐 장모님, 제가 지금 어떻게 사실 경매를 당하게 생겼는데 지금 경매가 한 달 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이 지금 13억인데 최근에 16억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이대로 팔리면은 12억, 11억밖에 안 팔립니다. 이거 지금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한 5억만 좀 빌려주세요. 그럼 제가 우선 경매 취소하고 16억, 17억에 팔게요. 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매각률이 지금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를 취소시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취소하는 경우들도 있죠. 물론. 그런데 저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같이 가압류나 압류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막 아무래도 막 일반 매매 중개사들이 꺼려하는 그런 물건들도 어떤 투자 마인드가 센 사람들은 덤빕니다. 덤벼가지고 내가 돈을 싸들고 갈 테니까 내가 네 빚을 하나씩 다 갚아줄게. 그리고 나서 남는 돈 있으면 너 줄 테니까 이 경매 나랑 취소하고 저한테 파시죠 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서울과 경기도에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매 나온 물건도 경매로 끝까지 가게 되면 너무 비싸게 낙찰이 되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막 과열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저랑 해서 취소하시죠. 그러면 제가 급매 가격 정도로 제가 다 쳐드릴 테니까 괜히 경매까지 갔다가 험한 꼴 보지 마시고 저랑 정리하시죠 라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지금. 그래서 급격하게 취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울이 과열되고 있고 막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경매에서도 보인다는 거죠. 지방은 지금 막 폭락하고 있고 막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게 경매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천은 지금 빌빌대고 있지만 경기도랑 서울은 버티고 있고 서울은 오히려 막 폭등하려는 느낌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막 가압류니 압류 이런 막 덕지덕지 붙은 그 쓰레기 같은 물건들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고 있다. 그러니 지금 이게 지금 분위기가 막 들끓고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 경매 물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저번 주 월요일 있죠? 9월 3일. 9월 3일부터 낙찰된 물건을 쭉 지금 띄워놨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어떤가? 서울 성동구죠? 그런데 감정이 7억에 됐습니다. 맞죠? 감정가가 7억이에요. 근데 얼마에 낙찰이 됐죠? 7억 9천입니다. 자, 7억에 감정이 됐는데 어떻게 7억 9천에 사갈까? 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어? 왜 7억짜리를 7억 9천에 사가지? 저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생각하면 바보 그거야말로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감정이 언제 됐는지를 보면 17년 11월이죠? 벌써 9개월 전에 감정을 한 거예요. 근데 경매가 최소 6, 7개월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사이에 엄청 올랐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고작 8개월, 9개월 새에 엄청나게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지금 7억 9천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닌 거죠.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7명이나 와서 사간 거예요.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억이에요. 자, 하왕십리동, 왕십리 쪽에 있는 아파트가 6억에 감정이 됐는데 7억 2천에 사갑니다. 그럼 이게 웬 미친 짓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정의 차이가 그만큼
폭등을 하고 있다, 지금. 이게 옛날 노무현 정권 때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막 몇 개월 사이에 막 1억씩 2억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1억 1000짜리가 1억 4천에 사가고, 뭐, 얘는 보면 14억짜리가 9억 5천에 팔렸는데 보면, 뭐, 가처분이니 임차인이니 하면서 막, 뭐, 덕지덕지 붙어 있죠. 이렇게 골치 아픈 물건 아니고는 다 거의 감정가 이상에 막 팔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성지 아파트는 5억에 감정이 됐는데 8억에 팔렸어요. 5억짜리가 8억에 팔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바본가? 입찰자 40명 왔죠? 41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바보 멍청이들인가? 아니다. 그 사이에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감정과 실제 현실 그 시세의 차이를 보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3억 4천짜리가 3억 9천으로 올라가고 있고, 4억 8천짜리가 5억에 팔리고, 8억짜리가 12억에 팔리고, 50명씩 오죠. 맞죠? 19억짜리가 20억에 팔리고, 5억짜리가 5억 7천에 팔리고, 지금 다 그러죠?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 감정할 때 시세와 지금 시세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6억짜리가 7억, 12억짜리가 14억에 팔리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와 딱 맞죠? 집값이 막 폭등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25명, 30명, 막 35명, 지금 막 40명,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3억 6천짜리를 막 5억 2천 주고 사는데, 막 40명씩 옵니다. 이게 지금 서울의 분위기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 그 몇 개월 사이에 폭등하고 있다는 게 경매 바닥에서 보인다는 거죠,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은 취소시키고, 그리고 끝까지 가는 거는 막 엄청 비싸게도 사가고, 시세가 막 폭등하니까 그러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일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다 이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서울 아파트 시장의 현주소를 보자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막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반포 자이 같은 거 한번 켜놔보면 매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막 매물이 300개가 막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무슨 소리냐. 뭐 너가 뭐 아무리 뭐 선동을 해도 뭐 지금 주가 폭락은 뭐 예정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다. 대부분 다 허위 매물이고요. 대부분 다 한 명 중개사가 열 군데 내놓은 게 10개, 20개가 계속 막 불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한번 중개사한테 전화해보세요. 매물이 있나? 절대 없어요. 제가 보는 지금 현 상황은 뭐냐면, 현재 서울의 집값은 진짜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시장이에요. 뭘 해도 안 된다. 제가 봤을 때 서울은 지금 대세 상승의 시기로 가고 있어요. 왜요? 경제도 안 좋은데. 뭐 돈이 어디 있다고? 금리도 올라가는데 왜 그렇죠? 이거는 아주 짧은 생각이고, 지금 완전히 대세 상승의 분위기를 탔다. 대세 상승이 되려면은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매물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누가 팔겠다는 사람이 없어야 돼. 그러면은 가격이 뛸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공급도 없어야 돼요. 빈집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새로 뭐가 생겨나면은 그 집들이 어쨌든 막 빈 공실들이 생겨나는 거니까 수요가 막 글로 빨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급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또 막 상승의 준비를 막 타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매물이 없어요.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경매도 다 취소시키고 있고, 나오면 막 나오는 족족 사가고 있죠? 매물이 없으니까. 일반 매매로 매물이 없으니까 경매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매물이 아예 없어요, 지금 서울. 그리고 공급의 감소가 있으면 또 대세 상승장이 막 시작되는데,